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0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됩니다. 국토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철도망 확장 사업을 담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는데요. 계획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일반 철도를 고속화해 KTX 서비스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경부고속철도 368.5km에 불과한 시속 230km 이상의 고속철도 구간을 2020년에는 2,362km로 약 6.4배 확대하는데요.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의 범위가 현재 인구의 60%에서 83%로 확대되고,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 총 연장이 3,557km에서 4,934km로 확충되며, 복선 화율은 49.6%에서 79.1%로 높아지게 됩니다.